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노래가사죠. 나를 알아가는 것이 평생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알겠느냐. 그리고 우리 가족도 참 모르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친한 친구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문이랍니다. 오늘 지문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연구소의 서론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연구소 어떤 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마음을 만져주는 곳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만져줘요?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하게? 네. 사실은 마음이 어려워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나 자신도 알 수 없는데 남부터 네. 판단하려고 하다가 다들 예.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남을 알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아는 거를 지문을 통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초입 부분이 지문이죠. 들어가기 그러니까 쉬워요. 마음연구소가 네. 지문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초입 네. 부분을 지문을 통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그럼요. 마음을 만져준다. 네네.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딱 보면 아세요? 지문 딱 보면? 지문을 찍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 예, 예. 흔히 말하면 뭐 인장 찍듯이 이렇게 딱 예. 찍는 게 아니고요. 아주 미세, 그러니까 지문이 선이 용선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줄무늬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분필 같은 도구가 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찍으면 이 지문 안에 내가 가진 기질, 네. 내가 가진 성격, 그리고 내가 잘하는 지능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기질하고 성격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 우리는 태어날 때 아기가 13주에서 네. 19주 사이에 이 지문 형성이 다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사이에 기질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기도 왜 태어났을 때 급하게 막 저 낮추면 울고 보채고 하는 아기가 있고 좀 느긋한 아기가 그렇죠. 있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어머 얘는 뭐 뭐가 떨어져도 그냥 울지도 않아요 하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뭐 바람만 지나가도 화들짝 놀라는 아기가 예, 있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게 기질적으로 타고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성격은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기질과 더불어서 또 각각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형성이 되는 게 또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여기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해 보면. 네. 마음연구소는 사람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데 그 오프닝을 지문으로 한다. 그렇죠. 그럼 딱 보면서 그러시겠네요. 성격 좀 급하시죠? 요즘 많이 힘드셨죠? 아니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열기 힘들잖아요. 예. 사실은 왔는데 당신이 나를 뭐 얼마나 안다고 뭐 내가 뭐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예. 그 마음을 열기까지 질문을 하고 네. 그걸 유추해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여시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리 한번 뭐 내 마음을 알아봐봐. 근데 지문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렇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 마음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나? 이러는 분들 많거든요. 지문을 보면 대인관계라든가 자기가 어떤 생각들을 대충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질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면 다 놀라죠. 내 뒷조사 있냐는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화면 하죠. 제가 이렇게 지금 띄워놨는데 네. 이 화면이 뭐냐면 자, 이 화면 한번 볼게요. 정신, 사고기능, 체감기능, 시각기능, 청각기능 이게 다섯 개로 되어 있다는 게 뭔가 좀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시죠? 다섯 가지로 된 거? 손가락 다섯 개? 그렇죠. 손가락. 우리 손가락은요, 예. 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뇌생리학에서는요, 네. 심지어 손이 제2의 뇌라고도 했어요. 즉, 뇌의 신경체계 하나하나가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지문을 본다는 거는 뇌를 살짝 엿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 게요, 우리가. 네. 뇌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그거 아세요? 저도 공부했잖아요. 뇌과학 네. 공부했는데 네. 뇌가 커진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뇌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직립보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자유롭네. 손이 자유롭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니까 이게 뇌가 이제 복잡해진 거야. 이걸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쓰는 동물이 없거든. 그러다가 불을 사용한 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을 쓰면서 음식을 익혀 먹었단 말이야. 그렇죠. 익혀 먹으니까 소화가 잘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고양량의 단백질이 들어와. 그러니까 또 그 영향이 또 뇌로 가. 이게 순환이 돼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을 많이 써서 커진 뇌다 보니까 당연히
다섯 군데가 연결이 있겠네. 이게 말이 된다. 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러면 정신 기능은 엄지, 네. 사고 기능은 검지, 네. 그다음에 체감 기능 중지, 네. 시각 기능 약지. 아니요, 이건 바뀌었어요. 시각 기능이 맨 끝에. 아, 시각이. 청각 기능이 네 번째 손가락. 오. 네.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예, 예, 예. 우리 김효석 대표님은 청각 기능이 되게 강하신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이게 김효석 대표님의 자료예요. 아, 이 퍼센테이지가? 네. 아,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네네. 이게, 지문적성 검사지를 이렇게 받아보셨잖아요. 의뢰를 하셔서. 어제가 28.57% 네. 상당히 높았죠. 유난히 높죠. 네. 이런 분들은 이거야. 정신이 좀 낫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남들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제 것 좀 볼게요. 네네. 보세요. 이게 지금 제 조사입니다. 아, 조사를 받으시면요. 이게 지문을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다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갖고 하고, 이 장문이라 해서 또 손바닥을 또 다 찍어요. 찍어가지고, 가만있어 봐. 왼쪽으로 쭉 다 있나? 한쪽만 있나? 한쪽만 했죠? 아니요, 다 했죠. 다 했나? 다 했습니다. 다 있구나, 내가. 네, 여기 손바닥까지, 장문까지 다 하셨죠. 오른쪽, 왼쪽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운의 좌뇌를 보게 되고 다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센터로 보내면 컴퓨터에서 이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책으로도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름하고 회원 가입 안 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넣으면 이게 리포터가 나와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연결된 거거든요. 리포터를 한번 보면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제 퍼센테이지를 지금 볼 수 있고 아까 나왔던 거 네. 저는 운의형이네요. 네네 운의형이라고 나오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 청각형 더 위로 올라가시는 올라가 볼까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보면은 T80부터 시작해서 뭐 T80 이건 나중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뭐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면 예. T80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뇌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ATD라는 건 내 예민도예요. 예민도. 아, 왜 성격 느긋한 사람 있고 급한 사람 있잖아요. 이 예민도 각도에 의해서 다 나옵니다. 저는 좀 예민한 편입니까? 느긋하신 분은 아니고요. 절대 느긋하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운의형이고요. 이렇게 네. 나옵니다. 네. 학습 예민도, 좌뇌물의 발달 나오고 네. 저는 청각형입니다. 네. 그리고 맞아 이게 맞는 게 네. 청각형이라는 게 진짜 제가 딱 느껴 맞네 느꼈던 게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죠? 제가 오디오북 만드는 거 수백 권을 제가 녹음을 해서 녹음한 이유가 남 들려주려는 게 내가 들으려고 녹음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북을 저도 좋아하는 게 종이책보다 이북을 사서 이북은 읽어주거든요. 들어요. 주로 운전할 때도 다큐멘터리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운전을 했어요.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는 걸 스스로도 아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나는 예.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말로 따라하고 듣고 하는 게 훨씬 체득하는 게 빠르네 아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음악도 듣는 거 좋아하시고 또 소리 내서 읽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들으면서 학습하는 스타일인 거죠. 네. 또 감성주의자. 아 사람들은 제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 차가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고요. 센티미터리지고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막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감성적인데 그 여기 다 나오네요. 그리고 이상주의자. 저 되게 이상주의자예요. 네. 오, 잠재 성격. 그리고 공상성. 생각이 많다는 거죠? 네. 이 공상성이 예, 있는 분들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 많이 하세요. 예. 그냥 막 과감하게 야 무조건 하자! 뭐 이게 아니고요. 하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상상, 자기 안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공상성이 네. 좀 있는 그리고 분들이죠. 그리고 단장이라는 거는 뭔가요? 단장? 단장은요. 단장이 또 있네요, 제가? 끊임없이 예. 에너지가 계속 샘솟아오르는 분이에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단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왜냐하면 워낙 에너제틱하니까 본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열정을 불태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람들과 같이 불태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장은 있으신다고 제가 예감은 했었지만 역시 있으셨어요. 야, 네. 이게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와이프가 네. 그래요. 도대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냐고. 노는 꼴을 못 봐요. 저는 그래서 뭘 자꾸 해요. 휴일날 되면 유튜브 편집해갖고 제가 유튜브에 공개된 것만 1800개고요. 비공개도 한 1800개가 돼요. 아직도 좀 숨어있는 수시로 좀 오픈을 할 건데 야 이런 걸 보면 신기하네. 제대로 나오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쭉 보면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밑에 쭉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좀 밑으로. 네. 아이고. 네네네네. 그래프.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데 네네네. 더 밑으로 가면 순위가 나옵니다. 네네. 저의
지능 순입니다. 네. 음악 지능이 가장 높고요. 음악 지능 언어 지능이 높아니까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네. 음악 지능 언어 지능이 높고 자기 지능 높습니다. 예, 저 자폭 자릅니다. 근데 오 의외가 있습니다. 네. 대인관계 지능이 지금 꼴찌예요. 제가 네.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또 말이 돼요. 아, 제가 이걸 보고서 예. 대인관계 지능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서 아니 김효석 대표님이 대인관계 지능이 맨 마지막이라고 저도 당황했죠. 네. 하지만 저는 일단은 보여지는 걸 먼저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대인관계 지능이 낮다는 거는요. 내가 무대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개개인과 부딪혔을 때 갈등이나 대립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네. 저 뭐 싸우고 갈등하는 거 되게 싫어요. 네, 이런 맨날 분이요. 저죠. 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소통의 전문가, 설득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저는 그 일대다로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네, 맞아요. 일대일로는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제가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해서 오해 많이 받고요. 이상하게 기억을 못해요. 노력해도 까먹어.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정말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연예인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 몇 명 몰라 연예인을. 그래서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내가 지능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노력한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 대표님 같은 예. 경우는요, 이 대인관계 지능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감성주의와 특히 아까 공작이라고 이상주의가 있다고. 공작이 하잖아요. 뭐예요, 공작? 공작은요, 예. 공작새가 어때요? 날개를 쫙 펼치면 뽐내죠. 화려하죠, 예쁘죠, 홀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날개를 쫙 펼쳐서 너희들이 예. 나를 봐줬어? 근데 너희들이 기분 좋아하고 날 인정해주네? 더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거예요. 무대 체질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언어와 청각 기능 쪽에 무대 예. 그가 공작 기능이 있으셨어요. 예. 손가락 지문을 보면 예. 그러면 내가 무대에서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대인관계는 약할지언정 네. 그 무대에서 1대 다수를 설득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거를 정말 굉장히 잘 활용하신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인지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네. 하긴 해요. 사실은요. 이게 대인관계 거죠. 지능이 1까지 높으면 예. 김 대표님은 더 피곤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사람들 오지랖. 너 일로 와. 내가 상담해 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고 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 잘 해줄게. 맞아, 그런데 예, 이 지능관계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득과 어떤 소통의 전문가가 되셨다는 거는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 지능을 쓰기는 쉽죠. 굉장히 네. 펼치기가 너무 수월하잖아요. 예. 근데 아래에 있는 지능을 위로 끌어올려서 내 공작 기능과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펼쳤다는 거는 대단한 그 노력과 그리고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어. 네, 이분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노력형입니다. 힘들어요. 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네. 의외라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저를 뭐라 그랬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이중적이다, 사람이. 그러니까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밑의 모습이 좀 다르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무대 위처럼 평소 생활도 막 이렇게 막 사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왜 무대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공작 지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공작 지문이 있는데 또 감성 지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감성 지문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속에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받고 또 사람을 좋아해요. 단 대인관계가 낮다는 거는 갈등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게 낫다고 해서 내가 대인관계가 너무 떨어져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끌어올리면 돼요. 제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명을 해드리는 거 내가 저는 항상 상품을 제가 직접 먹어보고 써보고 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토크쇼를 하기 전에 네. 나부터 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너무 정확하게 나온 거야. 놀래서 제 아들도 해봤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지금의 보여주는 모습과 짐으로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거의 일치하는데 그게 아마 커서 나타나 지금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저희 아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1등이에요. 그죠? 근데 아닌 줄 알았거든요. 말수도 별로 좋고 근데 학교에서는 안 그런가 봐. 친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보면.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겠네. 부모들은요 예. 자기 자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눈에 비춰지는 아이만 알거든요. 예.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엄마 나는 이렇고요 아빠 나는 이렇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막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던가요? 예, 아니요. 일로 와봐요. 내가 이성 친구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예.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보여지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또 그들한테 네. 그분들한테 난 이렇게 보여지면 또 혼날 게 뻔하기 때문에 많이 자기 자신을 누르거나 숨기거나 그러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아이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기질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아이도 심도 있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진짜 그걸 알았다면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있죠.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학교를 고3인데 안 갔답니다. 근데 그 전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고, 뭐 전교에 등수를 휩쓸었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간다 그러더니 뭐 음악을 하겠다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아주 안 간 건 아니고요. 네. 드문드문 가서 졸업을 했죠. 아, 졸업을? 어, 그럼요. 졸업장은. 졸업식 날. 어머, 얘 너 졸업이래 하면서 우리 둘이. 근데 그 아이의 기질과 이런 걸 알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아, 갈등이 좀 덜 했을 텐데. 그럼요. 저는 흔히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IQ 높으면 얘 공부해요 하잖아요. IQ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예전에 프랑스에서 전응아들, 그러니까 전응하라고 하면 좀 안 되겠다. 학습 부진아들 이 아이들이 학습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서 학습을 소화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가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IQ 테스트인데 그거가 지금은 어떻게 변질됐냐면 우수한 아이를 마치 가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IQ가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워드 가즈너 박사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8개의 지능을 내놓으면서 IQ가 아닌 8개의 지능을 가지고 이거네요? 네네 여기 네네 우리 하고 있는 대인관계, 자기의 어려지는 음악지능, 공간지능 네 이렇게 8가지의 지능이 있잖아요. 이거 보고도 더 있던데 뭐 더 자연도 있고 뭐 더 있죠? 근데 일단 8개가 기본이고 플러스 더 플러스 알파 무슨 뭐 영성지능이라든가 아, 예. 플러스 알파 영성 성지능이나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표면화된 게 없고요. 또 더 무수한 지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네. 이거는 분석력과 관찰력이 좀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 꼼꼼하셔서 막 드론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하시잖아요. 이게 다중지능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능을 파악하고 지능뿐만 아니라 성격과 기질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직장에서 또는 대인관계에서도 해볼 만하겠어요? 그럼요. 직장 성인들이 사실은 제가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막 하냐면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정작 어른들이 자기 자신의 내 기질, 내가 어떤 걸 정말 좋아하는지, 어쩔 때 내가 가슴이 뛰는지, 그리고 어쩔 때 내가 정말 신나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 교육받고 양육받은 그게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아, 그리고 이런 방법대로 가야 하나 보다라고 나름 노출된 게 그런 방식대로 딱 정형화되어 있으면 진짜 내 안에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뭐 대기업을 다니든 흔히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자리가 내 자리 아닌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죠? 난 신나는 일이 없죠?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자기 지능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네. 네. 아, 오늘 참 재밌네요. 이렇게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무슨 과학수단에 대해서 범인 잡는 거 또는 신원 확인할 때 뭐 주민등록 좀 만들 때 또는 뭐 보안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놀라운 머리들이 있다는 거 저는 익히 예전에 한번 본 적은 있어요. 몇 년 전에 무슨 교육 박람회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이후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퍼지진 않더라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마음연구소 우리 서론기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까 그 지문이 이렇게 확 퍼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한 10년 전에 한번 학교나 그런 게 통을 많이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신기하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냥 이 지표대로 읽어만 준 거예요. 이 아이는요 대인관계 지능이 낮고요, 뭐 음악 지능이 높네요. 언어 지능이 높으니까 아나운서, 음악 지능이 높으면 뭐 음악가 이런 위험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일단 처음에 신기하잖아요. 어머, 우리 아이가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이에요. 맞아요. 신기하니까 이 지능도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액면 그대로 이 보이는 대로만 엄마들이 고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 안에요. 되게 다각적이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융합적인 재능들이 다 숨어 있어서 이걸 잘 조합하고요. 제대로 이 지능을 보고서 그리고 또 이 기질을 보고서 상담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줄 만한 코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코치들을 지문 코치들을 양성하는 네, 그 지문 과정, 지문 심리 과정을 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건 어차피 지문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그냥 읽고 끝났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해주고 오해하지 않게 상담해주는 그런 코칭이요. 적어도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높으니까 넌 이거해, 이게 낮으니까 넌 이거해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의 그런 거를 안 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코치를 양성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이게 준비가 좀 되고 있고 하고 계실 거고 코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선우기님 마음연구소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아, 난 코치는 관심 없고 나 이거 신기하다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우리 가족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론 대면을 해서 찍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쁘시잖아요. 다 못 가니까. 네. 그럴 근데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너무 멀다, 지방이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리고 찾아오기가 힘들다라는 아주 그런 경우에는 아마 서로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지문을 찍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지문과 장문을 찍는 도구를 제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 도구와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데이터로 해서 책자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재밌겠다. 보면 서로 지문 찍으면서 네가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를 하겠죠. 네가 잘했나 나 잘했나 해서 이렇게 해서 내 지문을 다 찍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 성격 급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리포터로 책자로 주기도 하지만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또 상담을 또. 그러니까 상담은 따로 온 거죠. 상담료는 별도. 그럼요. 검사료, 사실은, 상담료가 별도. 네. 적성검사지료는 별도고요. 상담료는 조금 난 이건 있는 그대로 내 지능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잘 맞는 거냐고요 하면서 구체적인 무언가 솔루션이 필요하시면 좀 상담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또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시는 게 우리 서른기님의 역할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본인부터 한번 검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저랑 저 아이들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상담을 받았거든요. 서른기님에게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나를 깊이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알아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 이 사람이 있던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해서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고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하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사실 다르다는데 틀리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거랑 틀린 거랑 다른 건데 예, 우리 자꾸 틀리다고 하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또 달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연구소 서론기님 모시고서 지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